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토너하고 앰플을 리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요즘 들어서 앰플이나 토너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된게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화장품들 정말 살 시기이기도 하고 많이 발라줄 시기다 보니까 제가 뭘 사면은 이제는 한 달을 좀채안 가서 다 써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피부가 많이 먹기도 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뭘 바르면 금방금방 흡수가 되고 다음날 관리 안 하면 딱 뭐가 어제 관리 안 했구나 하듯이 뭐 이렇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맨 얼굴에 자신감을 준다고 하는 아토뮤 제품이랍니다. 바로 요두 제품인데요. 짠! 이 수분 진정 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 사용을 하고 나서 얼굴에 이제 딱 여기 수분감을 측정을 해봤더니 181% 정도나 수분감이 증량했고 1회를 딱 사용한 직후에는 42%나 각질량이 이렇게 감소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완전 저자극이기 때문에 이걸 딱 바르고 나서 그 뒤에 민감도를 테스트했을 때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 정말 예민하기도 하고 민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잡아주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주변에 엄청 피부가 예민하고 좀 이렇게 관리를 뭐 받거나 하더라도 트러블이 계속 난다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많이 듣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좀 저자극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보고 그런 제품을 좀 추천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토너,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건 앰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해봤던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 아토뮤에서 나온 이 워터밤 라인 자체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피부가 민감성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바로 화장이 뜨고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이 워터밤 라인이 다 잡아주다 보니까 특히 이 수분감이라든지 진정감, 그리고 각질 주름 개선까지 제가 딱 필요한 네 가지를 쏙쏙 담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제가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토너는 200ml, 앰플은 100ml. 저는 앰플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제품 제품을 사실은 처음 봤어요. 보통 한 100ml 정도라고 하면 에센스나 세럼 이런 것들은 많은데 앰플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혜자스러운 가격에 이렇게 많은 양,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특히 얼굴뿐만 아니라 이런 팔꿈치나 무릎 같은 곳 많이 갈라지는 곳들 이런 데 발라주셔도 좋다는 거. 앰플 같은 경우는 미용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전에는 한 두세 번 정도만 펌핑을 해주면 되고, 이제 자기 전에는 뭐 다섯 번 정도 펌핑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좀 많이 건조했다, 얼굴 히터나 이런 거좀 많이 쎘다 하면은 자기 전에 수면팩처럼 엄청 두껍게 발라가지고 그대로 주무셔도 돼요. 제가 이거는 이따가 발라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용을 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아토뮤 제품에 대해서 이 브랜드를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은 이제 저도 이 브랜드 자체를 에센스를 통해서 알게 된 브랜드예요. 이게 워낙 자연유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에센스로 유명한 그런 제품의 브랜드이다 보니까 아, 나한테도 좀 괜찮을까? 좀 민감성인데 잘 맞을까라는 마음으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검색을 해보다 알게 된 그런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런 피부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갑자기 확신이 생겨가지고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알게 된 제품이고 제가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적당한 수분감과 마무리를 좀 보송보송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저녁 스킨케어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 둘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 가득가득한 그런 라인이에요. 그러면서 민감성 피부에게 되게 좋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토너 자체가 약간 닦아내는 타입이 아니라 흡수시켜주는 타입이거든요.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토너 같은 경우는 그냥 흡수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얼굴에다 직접적으로 대고. 이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돼요. 이게 토너도 약간 순한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촉촉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알콜 성분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성분표가 다 있긴 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저녁에 스킨케어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앰플을 좀 많이 쓸 거거든요. 앰플 같은 경우는 제가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형이 되게 꾸덕꾸덕해요. 잘안 흘러내리거든요. 막 흡수를 시키는 느낌보다는 약간 올려주는 앰플팩 느낌으로 써줄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발라주면 광도 나고 이게 점점 흡수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촉촉한 그런 수분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앰플 하나 자체만으로도 용량이 워낙 많으니까 앰플팩으로 이용도 가능해서 저는 아마 이거 다 쓰고 나서 또살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보통 화장품을 한통다 쓰고 또 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딱 써보고 이건 좋다 싶으면은 진짜 그것만 주구장창 써요. 약간 뭐 하나 유목민이면은 진짜 계속 찾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아마 제 고정템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좋으니까 한번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